정시로 대학 가자.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지우라고 합니다. 2020학년도 수능을 응시해서 정시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남 고3을 재수생처럼 이 명덕을 다니면서 좀 정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 선생님들께서 수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업들을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수능에까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 2학년들 재학생에게는 아직 수시 준비를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정시 준비를 하면서도 수시를 계속 준비해야 리스크를 훨씬 덜 수가 있거든요. 좀 저건 아닌데 싶었던 거는 고3 때 수업 듣기를 그냥 포기하고 막상 또 그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명덕외고 입학홍보부에서 제작하는 홍보 동영상 졸업생과의 만남 시리즈인데요. 이름하여 정시로 대학 가자. 예, 명덕에서 정시로 어떻게 대학 갈 수 있는지 정시로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한 이 정지우 학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덕외고 26기 영어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2020학년도 수능을 응시해서 정시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좀 사실은 정지우 학생이 저희가 좀 소중한 분이냐라고 본다면은 저희 학교에서 사실 다른 주변의 어떤 시선들 중에 아니 특목고는 정시로 대학을 잘 못 가지 않나? 그리고 뭐 그렇게 해봤자 다 수시로 대학 가는 거잖아. 뭐 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오해인 게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좀 한 방에 불식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례라서 저희가 한번 모시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 게 한 가지 있는데 명덕 학교에서 이제 생활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정시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면들을 되게 스스로 많이 노력해왔는지 좀 이야기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보통 학생들보다 조금 더 정시 준비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1학년을 마치고 나서 고등학교 입학 후에 저의 1년을 되돌아봤는데 그때 내신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수시 말고 나만의 다른 무기 비슷한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2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시작해서 큰 도움이 되었던 마인드는 이제 고2를 고3처럼 생활하고 고3 때 재수생처럼 생활하자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네. 그래서 고2 때도 수시 준비를 중심으로 하되 남는 여유 시간에는 계속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탐구 영역이나 국어에서 화작문 영역, 그러니까 지금은 언어와 매체 그 영역인데 그 영역은 일찍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고2 때 공부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2학년을 마치고 나서 그때 시행된 2019학년도 수능을 실제로 실전처럼 쳐보면서 아 이건 내가 고3 때 보는 수능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그때 시험을 봤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성적을 바탕으로 고3 때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해서 남 고3을 재수생처럼 약간 좀 더 열심히 달려서 생활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그나마 특별한 공부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되게 인상적인데요. 2학년을 3학년처럼 네. 3학년을 재수생처럼 좀 마음가짐 특히 마인드가 굉장히 좀 잘 마인드를 잘 다잡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건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이렇게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학교가 사실 명덕외고를 다니면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노력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부분이 있느냐 혹은 어떤 것들이 이 명덕을 다니면서 좀 정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사실을 까발려 주시죠. 일단은 저도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를 일단은 중심으로 했던 학생이라서 수시에서는 많이들 알다시피 명덕에서의 그런 자율적인 분위기? 약간 수시를 밀어주는 그런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원하는 비교과 활동을 이제 쉽게 할수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되게 적극적이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다른 친구들도 같이 따라와 주니까 그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정시의 측면에서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 선생님들께서 수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업들을 많이 준비해 주신 게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도 이제 수능 연계교재랑 같이 병행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또 시험 내신 문제들도 그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래서 보통은 내신과 수능을 굉장히 별개로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수능에까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정시를 지원할 때, 특히 3학년 되면은 거의 뭐 명덕도 우리가 뭐 수시 준비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3학년 전체가 굉장히 그 정시를 중심으로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을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또 인상적인 게, 누가 뭐 서울대 경영학과를 정시로 갔다 이러면은 1학년 때부터 막 미친듯이 정시만 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 그리고 또 자극을 받으면서 서로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학교 프로그램과 함께 또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들도 챙겨가고, 맞아요. 그리고 수업을 끝까지 열심히 듣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냥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참 그런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뭐랄까요,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정시가 계속 확대되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재학생들, 지금 우리 명도예고 재학생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정시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꿀팁이 있다면,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또뭐이 우리 학교에서 명덕에서 할수 있는 어떤 꿀팁이 있다면 또 그런 건또 무엇일까? 한번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에 아직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1, 2학년들 재학생에게는 아직 수시 준비를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시 준비를 하면서도 수시를 계속 준비해야 리스크를 훨씬 덜 수가 있거든요. 정시에만 올인하겠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위험을 매우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에 지금 현재 진학해서 지금 계속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그냥 되게 사실 기본적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지만, 그냥 자신이 듣고 있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하고 또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복적으로 정말 많이 연습해서 그냥 공부를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제가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3학년도 지원하면 이렇게 지도도 많이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수시는 약간 발로 공부하는 것 같고 정시는 엉덩이로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 때까지 발을 멈추면 안 맞아요, 된다라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분명히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야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빨리 얘기해 이렇게 뭐 짜고 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런 거짠건 하나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참 여러분들한테 참 부탁드리고 저도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3학년 수업을 하고 이럴 때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정시로 할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는데, 정말 막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이 주변의 친구들 중에 보면 뭐 네.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친구들 중에, 아, 쟤는 저러면 안 되는데 되게 안타깝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봤을 때? 일단은 자습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오히려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오히려 체력을 많이 소비한다든가 그런 친구들도 조금 뭐 제가 뭐라고 할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좀 저건 아닌데 싶었던 거는 고3 때 완전히 수업 듣기를 그냥 포기하는? 포기하고 정시 준비를 하지만 막상 또그 시간에 수업을 포기한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닌 그런 그렇죠. 어중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은 것 예. 같았어요. 그런,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교사들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작년에 이제 수업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기억이 날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능 출제된 걸 이렇게 보면은, 이거 내가 했던 것 중에 나온 건데, 이런 게 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언제요? 뭐 약간 이런, 그런 것처럼 되게 그럴 때마다 약간 가슴이 아픈데, 중학생들, 지금 우리 학교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뭐 중3, 뭐 아니면 고2, 중2, 뭐 이런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지금 약간 명덕을 갈까 말까 불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만 이게 가서 내신 성적 떨어지고, 나 자존감 떨어지고, 대학 못 가고 이러면 어떡해? 그리고 이것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면 어떡해? 라는 꼭 불안해하는 학생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얘기해주고 싶다 하는 것도 있나요? 일단 본인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대학을 진학을 하고 싶은지 신중히 고민을 해보고 명덕 외고가 그 대입에 목적 적합한 학교인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명덕에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전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치열한 경쟁에 대비를 해서 명덕외고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약간 그 시간들을 3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한다면 그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열려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명대고에 오기로 마음 먹었다면 진학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기로 마음 먹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혹은 불안해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 학교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열려 있다는 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언제든 잡아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나 환경은 분명히 충실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너무 포기하지만 않으면, 네, 예,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는 뭐 확실하다고 생각을 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서포트?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환경도 되게 가깝잖아요. 친구들 네. 보면은 고3 때 아침에 여기 딱 들어오는 게 3분이면 땡!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죠? 자기 시간도 활용도 잘할 수 있고, 그런 걸 적절하게 쓸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우리 학교 시설은 좋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계속 시설이 예, 새로 바뀌어요. 계속 바뀌면서 좋아지고, 네. 그죠? 그래서 졸업생들이 항상 열받아 하죠. 네, 왜 맞아요. 우리 때는 왜 없어졌어? 왜 이런 거 없어? 뭐 이런 느낌. 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학교의 면모,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치열한 경쟁, 뭐, 당연히 있을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경쟁에서 그렇게 낙오되지는 않는다. 맞아. 그냥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으로 혹시나 뭐, 여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선배들이나 후배들에게, 이제 이런
뭐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다 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명덕 외고에서 사실 되게 힘든 점도 많았는데, 그냥 중심을 잘 잡고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 말해주고 싶고, 또, 여길 진학을 고민하는 중학생들에게는, 많이 고민을 하되, 그래도,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학교라는 점을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고민들과 그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방과후 학교라든지, 네. 그죠? 방과후도 많이 좀 이렇게 활용도 하고 수업도 저는 제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선에서 꼭 필요한 수업들을 찾아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기의 적극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적극성을 가진 친구들은 언제든 해주고,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멱살 잡고 하드 캐리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학교들이 바로 우리 학교라는 점, 네, 이런 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참 경쟁 부분을 참 얘기했는데, 아, 그거 아까 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친구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좀 자극을 받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옆에서 바로 옆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한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 누가 가장 오래 앉아 있고 누가 가장 많이 움직이면서 약간 산만하고 그런 게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저도 좀 긴장을 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막, 시험 기간에는 정말 막 화장실에서, 방 화장실에서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막 밤까지 공부했을 때 성적이 또 좋았던 적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자극이 됐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어떤 하고 싶은 활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르는 중국어과 친구들한테도 찾아가서 이거 같이 해보지 않을래? 하면은 흔쾌히 응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는 거에 참여를 해줘서 되게 편하게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제가 원하는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친구들 사이에서의 경쟁심도 있고, 그 다음에, 같아요. 네. 그니까, 두 가지를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잘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쓱 가다가 쟤는 무슨 문제지 아, 푸는 맞아요. 거야? 뭐 약간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 같으면, 야,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죠? 그러면서 많이 배우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예, 잘 쌓이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이제 몇 가지 뭐 마무리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참그 부분,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학교 수업을 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그 네. 시간을 그냥 다른 거 하느라고 보내버리면 집중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과 함께 여러 네. 가지 꿀팁을 잘 이야기해 준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뭐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혹시나 또 우리 후배들 멘토링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때또 가끔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불러서 또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또 특히 요새 젊은? 아니, 요새 젊다기보다는 요새 그 학생들이 정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노하우들이 좀더 생각해서 또 기억하는 거라든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은 멘토로서 좀 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해주고 오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도 좋은 기회로 만나도록 할게요. 예. 네. 자,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